안녕하세요. 에뛰드 하우스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명준입니다. 오늘은 더블 래스팅 세럼 파운데이션과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을 이용한 피부 표현 방법과 어울리는 메이크업 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윤기나고 빛나는 피부에 오렌지 브라운 컬러를 머금은 촉촉한 립 메이크업으로 완성시킨 글로시 메이크업 룩입니다. 더블 래스팅 세럼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적당량을 나눠준 뒤 브러쉬로 펴발라주세요. 결자국이 나거나 뭉친 부위가 있다면 손목에 힘을 빼고 브러쉬를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펼쳐주세요. 좀 더 커버가 필요한 부위는 브러쉬에 파운데이션을 묻힌 뒤 가볍게 톡톡 두드려가며 커버해주세요. 애플존 중심으로 컬러풀 드로잉 물감 블러셔 데이지 코랄 컬러를 적당량 얹어준 뒤 브러쉬로 가볍게 펴발라주세요. 샤인시크 립라커 빈티지 캐로 컬러를 입술에 전체적으로 발라 분위기 있는 글로시 룩으로 완성해주세요. 매끈하고 보송한 도자기 피부에 차분한 핑크 컬러를 물들인 듯 연출한 립 메이크업으로 완성시킨 매트 메이크업 룩입니다.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적당량을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블렌더에 묻힌 뒤 전체적으로 펴발라주세요. 좀 더 커버가 필요한 부위는 톡톡 두드려가며 한 번 더 깨끗하게 커버해주세요. 픽스앤픽스 파우더 픽서를 사용하여 얼굴 전체에 가볍게 쓸어주세요. 차분한 핑크 컬러의 베리 딜리셔스 생크림 블러셔 은은한 로즈 딸기를 광대뼈를 감싸주듯이 넓게 펴발라주세요. 매트시크 립라커 오늘은 웬디 브라운 컬러를 입술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그라데이션 해주어 장미가 물든 듯한 느낌의 로맨틱한 매트 룩을 완성해주세요.